것일까? 초지는 한이지요. 잡념을 떠나니까 한이롭다 이거죠. 아이고 우리 괴롭고 몸이 병고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 걸 떠나보면 고통을 떠나면 즐겁잖아요. 십지의 초지는 한이지요. 그 다음에 이구지 떼꾸정물이 쭉쭉 빠져나가 이구지. 삼지 되면 빛이 떼꾸정물이 빠졌으니까 빛이 반짝반짝 발광지. 사지쯤 되니까 막 옆에 오로라가 피는 것 같이 좀 돼요. 5지쯤 되면 난성지. 바로 여기 나오는 불가체복이라. 외도의 소견으로서는 꺾고 싶어도 꺾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기기 어려울 난자 불가성 난성. 외도의 소견으로서는 이 정도 견해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에 사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 체복이라 난성지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보조당이신이라. 제 16청 차상의 후가 불찰미진수세계하여 유세계하니명 청정강 변조라 이무진보운만이왕으로 위제하고 종종향염연하해주하니 기상이유여구갑지형하여 원강만이륜전다눈으로 이부기상하고 십육불찰미진수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부로는 청정목공덕아니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 변조라. 다음 없는 법의 구름 만이왕으로 변제가 되고 각가지 향 불꽃 연꽃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마치 거북의 껍질 모양 같으며 둥근 많이 받기 전당 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16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사서니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목 공덕안이시니라. 그 뭐 눈이라 해도 그냥 티미한 뭐 백내장 녹내장 있는 그런 눈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청정목 예? 공덕안. 이 눈을 갖춰도 이렇게 공덕안이나 청정목을 갖춰야 되겠는데 내 눈은 녹내장이다. 내 눈은 백내장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꼭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17청.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이렇게 뭐 신심 떨어지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치, 일심의 자리에 이치를 두고 그 이치를 밝혀가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으면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그 나라 그때 그쪽에 가서 태어나서 배우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바에서 내인데 주어진 불과 뭐 수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강력하게 예, 뭐 100% 발휘하고 다 연소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뭐 만분지 일이라도 어떻게 내 본지 풍광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이걸 환경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의상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의상선생님께서 지으신 범어사 같은 데는 동향입니다. 대웅전이. 그리고 그 시대에 지어진 하음 사찰들은 하음에 뭐 십찰들이 있기도 하고 무수한 사찰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부속사 같은 경우도 남향으로 지어졌지만은 아미타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향으로 앉아 계시죠. 그 의상선생님의 의도죠. 낙산사 홍련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동향이죠. 지리산 하암사에 가면 이제 거기도 하암 십찰인데 우리가 이제 하암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웅전은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이지만은 큰 부처님 계시는 각항전은 어디에 계십니까?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없는 절 공주 보원사 수둑사 쪽에 그것도 하암십찰라서 굉장히 유명하죠. 보현 행원 보원사. 예? 거기도 집이 어느 쪽에 향해가 있습니까? 막 이 정도 했으면 동향 이렇게 하여서 아이고 그렇게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뭐 통일신라이긴 하지만은 경주 석굴암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동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다 이거 뭐 따질 계제도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석불입니다. 이름은 사람이 짓는 것이고 석가모니가 좋으면 석가모니 아미타가 좋으면 아미타 약사예래가 좋으면 그들 약사예래라 하나님 맞는 사람의 형상이라 그것이 뭐 꼭 고정돼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과 의사가 뒤에 급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 외과 수술도 하고 전쟁 터지면 그래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달라요. 제가 이번에 무슨 어떤 법문을 하다가 그것도 점잖지 못하게 해가지고 되게 욕들어 먹을 뻔했는데 제가 뭐 하는 게 늘 그렇죠. 뭐 신봉사 법문하다가 이제 법문 들은 지가 이제 뭐 백중 법문 한 5일쯤 됐으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며칠 만에 눈 뜹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며칠 만에 눈 뜨죠? 집에 강아지 안 키워봤어요? 처음에 강아지 태어나면 눈 못 뜨잖아요. 이제 5일쯤 됐으니까 5일쯤 돼서 눈 못 뜨면 이제 사람들 바보라 그러려고 또 했더니 3일 만에 뜹니다. 5일 만에 뜹니다. 일주일 만에 뜹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개마다 달라요. 예, 그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지만은 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폭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뭐 꽃도 꽃마다 다 다르고 그죠? 어떤 거 호꽃처럼 피고 어떤 겨꽃처럼 피고 어떤 통꽃처럼 피고 그죠? 어떤 건 뭐 낱낱이 떨어지는 꽃처럼 피고 그때 달라요, 전부 다. 자, 그다음에 17층 이 위에 부처님 세 개의 저 시기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겁니까? 예. 누가 시계 이래가지고 시계가 쉬는 줄 알았습니다. 시계. 자 봅시다. 17장 차상에 가불잘미진수 세계하야유세계하니 명보장음장이라. 이 일체 중생형만이 왕으로 위제하고 광명장만이 왕해로 주하니 기흥이 팔루라. 이 일체 윤이산 보장음 하수망으로 미부기상하고 17불철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로하니 불호는 무해지 광명변조 시방이시니라. 이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런 거 그냥 자꾸 반복된다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것이죠.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어떤 세계예요? 미진수 세계를 또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런 걸 읽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제가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생각이 고갈되지 않고 이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이 또 끝없이 펼쳐지고 야, 내 이거 참 신기한 내가 이거 한 놈이 있구나. 생각은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보면 보이고 생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업을 질 때려 보면 욕심이 나든지 탐진치가 확 돋아서 일어나서 그냥 매일 돋아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경우라도 확 지나가고 난 뒤에 욕하고 난 뒤에 이제 아유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지 욕하면 안 되는 데가 욕하면은 그건 아마 욕을 미리 아마 속에서 많이 한 거예요. 구업의 욕은 늦게 하지만 어여버려서 욕을 많이 하고 난 뒤에 툭 튀어나오긴 하지만 툭 튀어나올 때도 보면 항상 지나고 난 뒤에 설정했는데 하고 난 와이라는 나라 이거 이라고 이제 천천히 지나고 난 뒤에 다 생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참 우리가 어리석죠. 지나기 전에 생각을 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미미리 알아차리고 관찰한다고 얘기하죠. 지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어째 아만이 빠져야 지나기 전에 적득 당장에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사라집니까? 미운 놈이 한 놈 따고 오면 절마가 이건 내인데 얼마 띠먹고 도망갔던 놈인가 싶어서 막 분통이 두둑두둑두둑 올라오거든. 현재 분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아이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생각에 지금 완전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권 하나 딱 사는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환경을 보면서, 환경은 시성 정각이라든지, 환경은 거의 그래 얘기합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선사들의 한 구절 연력자를 빌리자면 이랬습니다. 약인 용료지가 아니고 약인 욕식 만약에 알고 싶으냐? 누구?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은가? 당정 마땅히 기의 지금 그 생각을 여 허공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당장 기의 여 허공하. 당장 기심을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아, 있잖아요. 한경. 저기 시피양품의 얘기를 빌리면은 신불망치가급법이라. 대종구 스님도 그 대목을 좋아했었죠. 서장에. 마음의 망령되이 가급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산이라. 미래 일에도 탐착하지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도 머물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현재 있는 바에만 머물러라. 과거도 살지 말고 미래도 살지 말고 현재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건 현재에 집착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불호 현재 유소주라. 함경 얘기를 빌리자면은 현재 있는 바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함경에는 나오죠. 그러면은 요달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실공적이라. 다 공적한 것을 알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함경을 보면서 느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정직하라. 그럼 또 귀신론 얘기를 빌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직한 이 귀신론은 정직한 직심이 남을 배려하고 깊이 살피는 깊은 마음이 되고 깊은 마음이 강대한 마음이 되고,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하나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 될 텐데 남에게 전달해 줄 때도 똑같은 이제 5만 원치 해준다. 5만 원치 해주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깊이 살피고 또 세밀하게 해서 전해줄 장소는 어디냐, 전해줄 시간은 어떠냐, 전해줄 크기는 어떠냐, 이런 것을 굉장히 정직함에 기본을 해가지고 깊은 마음이 생겨서 또 옆으로 또 강대한 마음까지 번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체면체면 하죠. 추석 선물 하나 해도 적당하게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욕들은 물 같고 하면은 아깝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죠? 형식에 가치 없는 인생.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살피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고, 근데 형편이 대도 안 하면서 막 가대 포장해가지고 이런 거는 허위죠. 허위. 날조 허무맹랑한 짓을, 그렇게 허망한 짓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그건 이제 인생을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그렇고 옆으로 이제 이웃 지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 형편이 무너지지 그런 게 힘들게는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범위라도 최대한의 장엄을 하는 것이 정직심이고, 거기서 깊은 마음이 생겨지고 넓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죠. 거기 유마경에도 보면 그대로 뭐가 나옵니까? 직심이 도량이다. 정직한 마음은 믿음이 완전히 성취됐을 때, 내 자신이 자신의 자성청정과 부처님의 불경계를 확실히 믿고 화엄경 이와 같은 사상들을 이제 믿었을 때, 어상스님은 화엄경을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몇 구절입니까? 저기 몇 구절이죠? 210자가 천년이 넘도록 지금 전해 내려오고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년의 노래 우리 눈앞에 210자 있잖아요. 7구절 39절에 7자백이 그죠? 37이 21. 우리 눈에서 저 천년 전의 노래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 정말 정직했고 그 정직한 사람이 사례가 깊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후대에 내려가면 함경을 안 볼 것이다. 이 80권 어째 보겠노. 그 반야신경 260자 대반야경 264품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반야경 264품 중에서 한 글자만 따가와 가지고 260넉자 반야심경을 만들자. 현장법사 반야심경하고 본문 몇 자죠? 260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면 270자. 그러니까 반야신경 짧게 만들어놨는 거라든지 법성계 짧게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후대 가면은 절대 공부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라도 보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적어 보다가 보면은 슬슬 소 이제 이깔이라 합니까 뭐 이렇게 소 이게 그 소 이게 몰고 다니는 그 끈가리 하나 이거 따라가다 보면 소가 있을 것이다고 하는 거죠. 이 위에 부처님 세계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에서는 이름이 보장음장이라. 보장음장이라. 이와 같이 반복되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보다 환경에 나오는 이름보다 이분들은 옛날부터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자고 해서 이와 같은 명사들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온갖 중생들의 형상인 만이왕으로서 변제가 되고 광명창고 만이왕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광명창고 뭐 돈창고 뭐 감자창고 옥수수창고 다 좋지만 광명창고 엄청나죠. 어떤 보살님이 이제 제가 이제 법명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금강장이라고. 아우 법명이 괜찮대요. 스님 이래서 하다가 그 정도 괜찮은 게 아니고 금강장 뜻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다이아몬드 창고인데 아이고 스님 이 법명 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창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죠? 열애장이라고. 부처님 열애의 창고. 더 좋은 거는 연화장도 있고 뭐 별금 지금 우리가 하는 품이 무슨 창고입니까? 연화장 장음 세계죠. 연화장 화장 세계가 늘려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화장 그죠? 연꽃 창고, 연꽃 창고, 연화장, 네. 만이장 뭐 허공장 이런 게 많지만 이거 광명 창고 만이왕 바다를 의지해서 광명 창고도 여러분들께서 뜻을 아실 것이고. 강명이 갈무리 대가 있고 만이 보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이 보배가 왕이 되면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사람은 누구한테 구속되거나 억압되거나 하지 않고 왕이란 뜻이 뭡니까? 자유 자재, 묘용 자재, 가장 어떤 가는 것 이런 뜻이죠. 바다 해자는 바다가 아니라 바닷물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무수한 세계, 무량무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광명장 만이왕해를 의지해서 머무르니 그 형상이 팔모라 팔각이라. 여덟 모며 모든 유니산 보배 장흥꽃 나무의 그물로 그 위를 덮고. 그러니까 뭐 보배 장흥꽃이 새로 있는갑다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과꽃, 백꽃, 뭐 우리 석류꽃 학끝 없이 뭐 대추나무꽃 요새 피는 게 뭡니까? 두루꽃. 그 다음에 그거 옷나무꽃 또 백일홍. 예? 별의별 게 다 있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꽃이 그 꽃이니라. 그 꽃이 모두 다 보배이니라. 실죽이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이래 봤지만 원래는 진짜 뭐 은서실 이렇게 덮었어요. 원래는 은서실 이렇게 덮었는데 언설이실 정도로 뭐 아이고 그래 덮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가 피어요? 꽃이 피니까 더이야 있든지 없든지 꽃은 한가롭게 피니까 야 저것이 내보다 낫다. 예, 네, 그렇죠. 보배 장엄 꽃나무의 그늘로 그렇게 이렇게 언설이실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됐다고 꽃들이 전부 파업해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프냐. 추워도 파업하지 않고 더워도 파업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보배장엄이다. 하여튼 말법 시대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계속
뭐 우리끼리 이제 알아듣더니 마든 이렇게 법회를 초촐하게 해 나가고 말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빨 빠진 문처럼 해 듬성듬성 해가 이렇게 해 나가고 그래도 후대들은 또 이렇게 좀 쪼그라들지만 또 법이 있어서 이어 나가고 우리 안 하면 지금 환경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없으면은 이 말법 시대에 누가 이거 환경을 할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할 거요. 뭐 저기 기아의 정몽구 회장이 할 거요. 몽구 이러면 되나? 뭐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째 이렇게 뭉쳐서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예. 나무 건물로 거위를 덮었다는가 하는 것도 또 건물 뭐 이렇게 새 모임 저기 뭐 어디 저 사과밭에 못 달게더라 건물 쳐놓은 게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은 무슨 뜻이에요? 건물은 코마다 뭐가 있습니까? 재석천에 인달한 망처럼 방울방울이 돼서 서로 상접상임하면서 중중무진해 가지고 인연에 그냥 끝없이 인연의 빛이 서로가 비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눈에 여러분들이 비치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또 누가 비쳐요? 제가 또 같이 삐죽 이렇게 끝없이 중중무진으로. 예. 야, 신기하잖아요. 사람끼리 살면서 서로 이렇게 전혀 이렇게 레이저처럼 나가지도 않는데 가시광선이 안 나가는데 서로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 사람마다 전부 다 마음에 심광이 있다고 그 달마 스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보배 구슬을 마니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세계에서 값진 보석이 반야다라 존자가 이렇게 받고 나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두 아들은 세계에서 제일 보배니까 스님께서 큰 스님이니까 가지실만 하고 스님께 공양 올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직접 하실 때 해보셨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아무리 세상에 다이아몬드 뭐 100캐럿짜리 1000캐럿짜리 있다 하더라도 햇빛을 안 빌리고 이런 전기불빛